그럴 수 있지. 아, 나 가서 빨리 쉬어야겠다. 499 맞지? 477? 477? 499로 돼 있는데? 맞지? 응? 어, 맞아. 499 보자. 네. 곡선 Y는 요거 위에 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래. 저 Y는, X-B. 자, 그 다음에 X-C야. 요거 위에 점 3, 자에서의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자살해. 어쨌든 ABC가 얘가 0이라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 순서가 그냥 요거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야. 그럼 3 참수가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래서 3,4가 어딘진 모르겠어. 어딘진 모르겠거든. 3,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나온대? 4가 나온대. 이렇게. 그러면 A-3분의 1, B-3분의 1, C-3분의 1의 결과는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거든. 근데 뭔가 느낌이 X에다 3을 넣으면 A-3, B-3, C-3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잘 봐봐. 무슨 느낌이냐면 우선 얘는 뭐 그냥 3차함수고 내가 설명만 한 거야. 그럼 봐. 내가 원래 구하는 게 지금 봐봐. 3,4에서의 얘를 fx라고 할게. f'3이 뭐라는 걸 알려준 거야? 4라는 걸 알려준 거지. 그 다음에 f3이 뭐여야 돼? 4인 거지. 이거 두 개 알려준 거 맞아? 근데 나는 뭐 구하래? a-3, b-3, c-3분의 1. 얘를 통분해 한번 해볼게. 근데 느낌 안 오냐 얘들아? 이 x에다 3 넣으면 뭐 만들어? 3-2, 3-b, 3-c. 이런 비슷하지 않아? 그럼 통분을 딱 해보면 잠깐만. 통분을 딱 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 뭐 필요해? b-3, c-3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해? a-3, C-3 괜찮아? 그 다음 뭐 필요해? A-3 B-3 괜찮아? 자 얘가 필요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얘 잘 봐. 야 얘는 뭐야? 얘는 여기다가 삼는 거 아니니? 이해돼? 아 진짜 이해돼? 잘 봐. F3은 뭐냐면 3-A, 3-B, 3-C지. 찍어주고 싶다. 그럼 봐봐. 이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 맞아? 네. 마이너스 빼니까. 그럼 B-3이면 마이너스 한 번 더 튀어나오지? C-3은 한 번 더 튀어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 맞아? 얘랑 똑같지? 얘가 뭐래? 4. 그럼 얘는 뭐인 거야? 그래,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 뭔가 얘 같지 않니? F'X는 뭐야? 그때 얘기했잖아. 3개짜리 미분 어떻게 해?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괜찮아? 앞에 거 그대로 쓰고, 가운데 거 미분하고, 더하기. 마지막 거 미분하면 1인 거 맞아? 아 진짜로? 그럼 여기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뭔가 느낌 안 오니? 느낌 안 와? 얘가 4라는 거 맞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부호 바뀌지? 부호 바뀌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도 부호 바뀌고 부호 바뀌고, 그지? 그럼 얘가 어디 있어? 얘네? 얘가 f'3이네? 그럼 얘가 뭐야? 4. 답은? 마이너스. 이해 됐어? 된 거야? 네. 진짜지? 500번. 얘도 뭔가 야리꾸리해, 그지? fx가 얘야? 똑같아. 안 쓸게. f'a분의 a 더하기 f'b분의 b 더하기 f'c분의 c야. 맞니? 이 값 구하래. 야, 그러면 자 봐봐. 아, 이거 또 쓰기 싫은데 그냥 또 쓸게. f'x 봐봐. f'x가 앞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그대로 하나씩이니까, 그 다음에 x-a, x-c. 이게 되는지는 이해는 돼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거 괜찮니? 괜찮아? 자, f'a 구해봐. f'a는 뭐야? a 집어넣으면 여기 0이지. 여기도 0이지.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b, a-c야. 괜찮아? f'b는 뭐야? 0 되고 0 되지? 여기면 저 b-a, 저 b-c야. 괜찮아? f'c는 뭐야? 0 되고 0 되니까 c-a, c-b야. 괜찮니? 야, 그러면 이거를 다 뭐 하자고? 분의 1, 분의 1, 분의 1에서 더하자고. 그럼 뭐 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지 않아? 통분하면 a-b, 그 다음에 a-c, b-c 아니야? 통분하면?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누가 없어? 여기 보고 바꾸면 되잖아, 둘 다. 누구 없어? b-c 없지? 근데 여기에 누구 붙어 있어? a 붙어 있지? 야, 그냥 통분한 거야. 지금 뭐 심각하게 보지 마. b-a 있고, b-c 있잖아. 근데 여기는 봐봐. a-b야. b-c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대신 마이너스 튀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자, 빼기에 b에 누구 필요해? a-c. 괜찮니?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여기다는 c-a잖아. 그럼 마이너스 주면 a-c 만들 수 있고. 얘도 요거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두 번 나오니까 플러스지?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해? a-b. 요거야. 야, 그럼 얘 전개해봐. 분자만 AB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AC 마이너스 BC. 자, AB AB 없어지고 AC AC 없어지고 BC BC 없어지네? 뭐야? 0이네. 괜찮니? 돼? 그냥 계산한 거야. 진짜 단순 계산 문제. 진짜 단순 계산이야. 죽고 싶어? 피곤해? 자, 그 다음에 501번은 잘 풀었니? 네. 쉽지 않았는데. 질문을 안 하니 이거 뭐 풀어줘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 0. 아, 501? 501번에 5번. 돼? 오케이, 좋아. 508번. 근데 우연히 맞으면 안 돼. 정확히 알아야지. 508번 보자. 아이고. 508번. fx가 여기 gx가 얘래. 어? 야, 그럼 요거부터 봐봐. x가 1로 간대. 자, x-1에, 근데 나는 인수분해 할게. x 더하기 1 분해. 자, fx, 자, gx, 마이너스 f1, 자, g1이야. 자, 이게 어떻게 보여? 뭔가 요렇게 보이지 않아? 얘 하나, 얘 따로.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뭐지? 2지.
그럼 만약에 내가 hx를 fx와 gx의 뭐로 보면? 곱으로 보면 x가 1로 갈 때 저 노란색이 x-1분의 hx 빼기 h1인 거 맞니? 그럼 얘가 뭐야? h 프라임? 1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h가 둘이 곱이니까 h는 자 h 프라임을 어떻게 구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저 뒤에 거 미분하는 거 맞아? 곱미분? 기억나?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지 하는 거지? 1 집어넣지 하는 거지? 야 그럼 하나하나 다 구해야 돼. f 프라임은 뭐야? f 프라임 x는 f를 미분하는 거니까 2x 더하기 2인 거 납득? 여기다 x에다 1 넣으면 뭐니? 4 되는 거 이해돼? 자 그 다음에 g 프라임은 뭐야? 어? 얘 어떻게 하는 거지? 합성함수 미분 배웠잖아. 이해. 아 이거 진짜 이거 야 너네 이거 아니? 야 진짜 이거 이렇게 풀었나? 합성함수 우리 배웠나? 어 배웠네. 그럼 이해 x 삼성 플러스 2x에 안에 거 미분하는 거지 속미분?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 되는 거 맞아? 속미분이잖아. 합성함수니까. 그럼 여기 x에다 뭐 집어넣으라고? 1. 그럼 뭐 돼? 3, 5. 10, 30. 괜찮아? 안 괜찮아? 30 맞나 보자. 508. 30 맞아. 야, 그럼 F1은 뭐야? 1 집어넣으면 3, 4, 5, 6이지? G1은 뭐야? 3의 제곱이니까 9 맞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H'1은 F'1이 4고, 4 곱하기 9, 4, 9, 36 더하기 F 곱하기 6 곱하기 G 프라임은 30이나 6, 3, 180. 자 얘를 누구로? 얘가 H 프라임 1이고 뭐로? 2로 나눠야 되지. 맞니? 아 진짜 이해 돼? 안 어렵잖아. 어렵지 않아 얘들아 진짜로. 할만해. 우리 수민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에휴, 511. 빨리 하자. G'0을 구하래! 자, 가는 F0은 이렇게 F'0, G0이 있고 나는 요거야. 야 그럼 요거 나부터 봐볼까? 나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가? 자 0으로 가지? 자 x분의 자 fx에 자 gx가 있고 자 빼기 4가 있는데 얘 결과가 0이래 얘들아. 그럼 뭔가 느낌이 얘가 누구면 참 좋아? 뭔가 느낌이? 주민아? 재민아? 수민아? 미미미나? 미미민진. 미미민진. 아, 미미민은 알지. 나 봤어. 나 봤어. 학교에서. 사후동에 왔었어요. 아, 진짜? 김보고, 사후고, 풍고구나? 왔었어. 사후고에 왔어가지고, 구경을 왔었어요. 김보에 뭐. 맞아. 김보에 뭐 있었어. 자 어쨌든 뭐 필요 없잖아. 길거리 챌린지 보셨어요? 못 봤지? 재밌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뭐면 좋아? F 0 G 0이면 참 좋겠지.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야. F 0은 1이고 G 0은 4래. 둘이 곱하면 4 아니야? 그럼 얘로 바꿀 수 있네? 그럼 얘 자체가 얘를 hx라고 두면 얘는 h 뭐니까 0이니까 h 프라임 0 구하라는 거 맞니? 돼? 그럼 합성함수 미분이잖아. 그럼 뭐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되는 거 맞니? 여기다 숫자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니? 야, 그러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0이 뭐래? 마이너스 6. G 0이 4. F 0이 1. G 프라임 0은 몰라.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돼? 0. 그럼 G 프라임 0은 뭐야 돼? 24. 괜찮니? 힘내, 힘내. 힘이 왜 안 나? 공부를 하면 힘이 나. 왜? 어? 아니, 공부를 하면 뭔 소린지 알아들으니까 집중할 수가 있거든. 그럼 에너지가 나, 수민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금지어를 만들자. 어? 금지어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어? 금지어. 가고 싶다. 어? 수민이 금지어 가고 싶다. 진짜. 가고 싶다. 시간에 안 가는 이유는 이제 흥미가 없어서 시간에 안 가는 거야. 응? 왜? 근데 너네 안 돼. 너네 시험이 이제 코앞이잖아. 516파. 힘내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A&E 요거래. 괜찮니? A&E 뭐래? 극한이래. 자, A&E는. 자, X가 1로 갈 때. 자, X-1분의 X의 N승. 더하기 5x 빼기 6이야. 그때 하나하나 하나래. 자, 그럼 봐봐.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1이라는 건 뭐야? N에다 1 집어넣는 거지. N에다 1 집어넣으면 6x 빼기 6에 자, x-1이라는 거야. x가 1로 가는데. 괜찮아? 그럼 얘가 6으로 약분 아, 6으로 인수분해 하면 자, 6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A1은 6이다 이런 말이야. 쉽게 생각하면. 야, 그러면 X가 1로 가면 여기가 무조건 어디로 가니? 어?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위에도 무조건 뭐로 가야 돼? 그럼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괜찮니? 야, 그러면 만약에 A2야. A2는 어떻게 될 것 같아?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5x 빼기 6이야.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아? 그지? 그래서 봐. 얘가 얘를 잘 봐. 얘를 내가 fx라고 볼게. 괜찮아? 어? 자, 그러면 이 6이 누구면 참 편해? 누구면 참 편해? F에 1이면 참 편해. 왜? 1, 1, X, X. 그럼 얘가 뭐니까? F 프라임? 1이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의 N승은 무조건 뭐라서? 1이라서 6 되는 거 맞아? 아, 그럼 an이라는 것 자체가 n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미분계수고 x가 뭐일 때 미분계수? 1일 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fx를 미분하면 n에 x에 n-1에 더하기 5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 뭐 넣을 거야 내가? 자, 1 집어넣을 거 맞지? 야, 그럼 끝났잖아, 얘들아. 안 끝났어?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 X에다가 뭐가 들어간다고? 1.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 무조건 1 되지.
그럼 f'x가 뭐냐면 n 더하기 5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얘가 시그마가 들어가래. 뭐부터 뭐까지? 1부터 15까지 누가? an이. an이 n 더하기 5 아니야? 야 그럼 n1부터 15까지 더하면 뭐야? 자연수의 총합. 맞아? 120. 네. 맞지? 얘는 5가 몇 개 생겨? 15개. 그럼 계산하면 뭐니? 계산은 여기 된 걸 볼게. 195가 나온대.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요 방법보다는. 맞아? 할 수 있다 얘들아. 할 수 있다. 자꾸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생각해야 돼. 520. 자, fx가 요거일 때 리미트 요거를 구하래. 야, 이것도 봐봐. x가 1로 갈 때 f의 x제곱 마이너스 f의 1분의, 자, x3승 마이너스 1이거든? 우선 쓸게. 이렇게. 야, 그러면 이게 참 뭐면 좋을까? 응?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얘들아? 봐봐. x가 1로 가잖아. 그치? 그럼 요것만 한번 봐볼래? 그럼 여기에 누가 있으면 참 좋아? 밑에. 어, 무서워. 니네 눈빛이 다 마탱이가 갔어. 아니, 네 명이 다 눈 아래 마탱이가 갔어. 초점이 없어요? 초점도 없고, 뭔가 그, 귀신들이 와서 어? 저 유치한테 귀신 왔어요. 아, 이렇게 잡소리 하지 말고 또. 진짜? 그 잘못 본 거야. 아, 진짜 귀신 왔어요. 잘 풀어줘. 수영, 우리 시험이야. 어? 응. 수영, 시험에 관심 없지? 야, 빨리 얘기해. 여기 뭐 있으면 좋아? 아니, 이렇게. 아, 진짜, 그렇지. 얘 덩어리 x제곱. 그 다음에 요 덩어리 빼기 1이 있으면 좋지. 그럼 내가 이거 강제로 나눈 거 아니야? 야, 그럼 생각해봐. 1에서 0이야, 0으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야. 진짜 0이 아니라서. 그럼 얘를, 자, 요렇게 만들어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는 거 맞니?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 그러면 얘는 뭐인 거야? f 프라임 1인 거지. 괜찮아? 그럼 얘는 뭐인 거야? x 1 분모를 분자를 각각 0으로 만드는 x 인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괜찮니?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는 거 맞아? 그럼 1 집어넣으면 2분의 3인 거 맞지? 그럼 얘가 요거분의 이제 2분의 3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 f' 1분의 3이 최종 결과물이지? 그럼 f' 구해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빨리 넣어봐. 얘들아, 참여 좀 해줘. 참여!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x 3승 플러스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5지? 그래서 10분의 3이 자 최종 정답이 된다. 까리? 오지환 아세요? 오지환? 오지환이 누군데? 오지환 아세요? 응? NC 감독 경제대대요.
그 미안한데 나는 야구 잘 몰라. 뭘 뭐해? 저 잘 시간도 없는데 자고 싶어. 해축도 못 봐 졸려가지고. 응? 첼시. 첼시요? 요즘 첼시 좀 하던데? 맞아요. 살짝 좀 물러보기 시작했어요. 걔 무드 두캐? 무드 두캐. 아, 걔 좀 잘하던데? 무드릭. 무드릭 말고 아두이캔가? 걔가 좀 잘하던데? 아, 마두이캔가? 콜팔머가 레전드. 아, 콜팔머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축구가 진짜지. 남자들 사실상 법가를 당한 적이 꽤 많아. 진짜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너무 잘하고 있어, 요즘. 보면. 로반테가 훨씬 좋아. 나도 훨씬 좋아했어. 드록바 있을 때. 너무 예뻐. 자, FX가 요거에 대해서,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를 구해달래. 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 느낌 안 와? 네. 느낌이 와야지. 얘를 뭐로 한번 봐볼까? T로 한번 봐볼까? 그럼 아.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럼 x가 뭐로 바뀌어? t분의 1인 거 맞아? 그럼 t가 밑으로 가고 f에 자2 더하기 t에 빼기 f2가 되는 거 납득? 그럼 얘가 뭐야? f'2잖아 맞니? 네 맞습니다. 그럼 fx 미분해서 x에다 2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됩니다. 됐지? 쉬웠지? 뭐라고? fx를 미분해요? 그 너무 외우다시피 하지 말고 너 보면 되잖아. T를 나무라는 T를 어떻게 나누? 뭐라고? 아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더하기 H 빼기 F2가 뭐야? F'2잖아. 그럼 F'2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 결과가 얘랑 똑같다면 그거? X가 그러면 T분의 1이 그렇지. 그럼 F를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돼? 안 돼? 곱미분하면 되지? 그럼 답 나온대. 괜찮아? 끝났네. 오늘 수업 끝났다. 와. 진짜요? 뭘 진짜야. 얼마. 아이고, 이놈 자식들 진짜.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어제 늦게 잤어. 왜 늦게 잤어? 근데 너네 수행평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 공부는 열심히 안 해? 뭐야, 수행 왜, 비중이 뭐야? 수행을 열심히 수행 비중이 왜 큰 거야? 수행 한 40 들어갈 걸. 40, 50해요. 약간 비주류로 50이고 수행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비교해 들어가. 맞아요. 그것 좀 많이 그래. 지필 같은 건 막 상대하고 막 지필 조절도 어느 정도 써도 수행만 잘 보면 어느 정도 써도 되는지 저 수행 만점만 잘 보면 일단 적어도 사 무슨 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야 지금 우리 30분밖에 안 했어. 네? 30분도 안 했어? 응 1시간 30분 할까요? 그니까 2교시 30분 했어. 네. 35분 맞지? 10분에 시작했거든. 네. 뭐해 그래 좀 참아. 쉬어 쉬었다 하자. 네.